세국동 선생님입니다. 제가 레슨을 할 때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. 우리 회원님들이 등록하러 오시면 뭐 절차 밟고 그다음에 공을 쳐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천천히 가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데 딱 하면 팍팍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아 제가 성격이 급해서 너무나 공을 빨리 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즉 템포가 바박 되게 빠르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제가 눈 감고 딱 말할 수 있어요. 성격이 급하시군요.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?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성격이 다 급합니다. 그런데 그 성격이 스윙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딱 칠 때 굉장히 급하게 빠박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은 내가 오른손으로 치지 않으면 그 스윙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윙 템포가 내 스윙의 형태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스윙도 완성돼 있고 어느 정도 스윙 폼, 그 다음에 타격 능력 이런 것도 시간, 돈 투자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막상 실전에는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거든요. 자, 오늘은 성격이 무지 급한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.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막 내려와 버리거든요.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른손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. 내가 스윙의 이 템포를 조금 늦추겠습니다. 앞으로 좀 변경을 해 갈게요 라는 생각이 있다 한다면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왜?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은요 올라가서 몸이 올라간 다음에 체중 이동이 다운스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주거든요. 이런 분들은 이 셋업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돼요. 어떻게? 공이 일단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. 이 아이언의 경우에요. 공이 오른발 쪽으로 놓여야 돼요. 왜냐하면 바박 스윙이 되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 스윙의 최저점이 오른 어깨 아래에서 형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스윙을 가고 쭉 이동을 하면서 치는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 바로 때리는 분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할 새도 없고 공이 가운데 있다면 이분들에게는 꽤 먼 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뒷땅이나 벌떡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이 탑핑 같은 실수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이분들은 후려치는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페이스는 정면을 보게끔 약간 다 돌려놔야 됩니다.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내 성격대로 박아버려야지 하면서 들자마자 여기 올라가면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쭉 해서 오른발 쪽에 있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듯 하나 클럽 페이스를 애시당초의 정상적인 셋업보다는 오른쪽에 놓은 상태에서 닫아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다시 잘 보세요. 여기서 지금 오른발 쪽에 완전히 놨죠. 놓은 상태에서 딱 보고 그대로 그 다음에 클럽 로테이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.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들은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올라가야 돼. 왜?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니까. 그래서 오른손으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이걸 체중이동을 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올라갔으면 바로 때려주는 듯한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해줘야 이렇게 안정되고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세게 치다 보면 이제 힙턴이나 바디턴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힙턴을 하라고 하면 탁 백스윙 올렸잖아요. 그럼 여기서 체중이동을 해버립니다. 이런 망하는 거예요. 이거는 왼손 스윙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. 오른손의 체중이동 특히 힙턴은 올라갔잖아요. 다운스윙 때 바로 뒤로 빠져야 돼요. 컨벤셔널 스윙 왼손으로 쭉쭉 미는 스윙은 백스윙 가고 이렇게 슬라이딩 동작이 있은 후에 더 이상 못 간 상태에서 이제 힙턴이 이루어지는데 오른손은 여러분이 들었으면 더 세게 치고 싶은 이제 욕망이 있잖아요. 그럼 백스윙을 들었을 때 후려 치는 것도 있지만 힙이 바로 뒤로 빠지면서 들고 힙이 뒤로 바로 빠지면서 그 내려서 후려 쳐지는 쳐 박아지는 이러한 스윙을 통해서 샷이 이루어집니다. 이렇게만 해도 거리가 충분히 멀리 가요. 그래서 오른손 스윙이 틀린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는 분들은 내가 바박 들어가는 템포가 매우 빠른 분들
그리고 위로 올려서 바로 내려가는 단순한 동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그게 몸에 밴 분들에게 최적화된 스윙이에요. 그런데 그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체중 이동입니다. 체중 이동을 해버리면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체중 이동은 쭉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걸 말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스윙이 잘 되다 보면 난 스윙을 와이드하게 해야지 해서 이제 늘어지는 스윙, 또 왼손 스윙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쫙 가서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러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쉔크입니다. 왜? 본래의 존을 벗어나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나오면서 원래 향해서 빡 때려줘야 되는 게 체중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갈 때 공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힐 쪽에 맞아서 쉔크가 나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소개가 됐었냐면 처음에 옥스윙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시작점에 불과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을 못 맞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른발에 두세요. 그리고 체중 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들었으면 바로 빡 쳐서 이쯤에서 피니쉬 끝내시면 됩니다라는 게 정말 공도 못 맞히는 분들에 대한 이 물에서 건져드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옥스윙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정말 유명해졌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한 4-5년 됐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오른쪽 스윙의 템포가 빠른 건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거든요. 점차 왼쪽으로 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오른손은 클럽 페이스를 회전하지 않지만 왼손은 정상적으로 가운데다 두고 왼손으로 백스윙을 쭉 들었을 때는 클럽 페이스도 뒤집어지고 체중 이동도 하고 이렇게 치는 스윙이 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성격도 그거 빡빡 쳐가지고 뭔가 지금 공도 안 맞고 뭔가 엉킨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오른발 쪽에다 두고 이 상태에서 들었으면 막 잔동작 하지 말고 굉장히 간결하게 올라갔으면 바로 밑으로 때려주면서 피니쉬 딱 들어가주면 굉장히 강력한 다운블로우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선수들, 세계 탑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눌러치는 스윙보다는 쭉쭉 왼쪽으로 당겨치는 그러한 스윙을 하고 있다라는 거,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성격 급한 분들 바로바로 치는 거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연습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 내용은요,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사상 스윙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옥스윙 파이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지금까지 세국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